언니 1kg 6번가 16,500원에 올려놨어요. 라이브가 19,500원. 어? 다 하신 거야? 다 하신 거야? 아니 다 안했지. 뭐 먹고 하자. 곰돌이 토마토 농장님 안녕하세요. 아니, 뭐 1등으로 뭐 지금 시작했어. 뭐? 지금 아스파라거스 농장에 왔어요. 이제 아스파라거스 선별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이거 이렇게 아스파라거스 예쁘게 지금 포장하시는 거 이렇게 담은. 지금 아스파라거스가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 그죠? 경매가도 많이 올라가고. 어제 대짜 31,000원 나왔어요. 대짜? 31,000원? 34번 26,000원. 그러니까. 언니, 이거 호수대로 이렇게 넣으신 거예요? 네. 사이즈. 그러면은. 남은 거. 내가 이렇게 놔볼까? 이게 6번인가 봐. 6번. 예, 6번. 맞아. 이 제일 큰 거, 이거 이쪽 1번. 그거 삐품이야. 아, 이게 삐품? 이 삐품은요? 근데 언니 삐품이 낫겠어, 사먹는 사람들은. 어차피, 많이 나오지 않지. 많이 나오는 거는 좀 나오는데. 삐품은 잘 나가가지고 탈수 없고. 아. 그러니까 실속을 많이 사람들이 찾는 거지. 자, 아스파라거스 선별하는 것도 보이시고요. 아스파라거스 농장님. 언니, 아스파라거스는 아침 몇 시부터 따요? 5시요. 아침 5시? 시작해서 10시까지 따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우리 아침밥을 10시에 먹는 거야. 맞아. 아침이 바빠. 낮에는 못하니까. 낮에 거기 들어갔다 쉬어지고. 10시 앞당 생겨. 크게 먹게. 아스파라거스 선별이. 5번이 제일 많이 나오나 보다. 언니 5번이 쌓이고 있어요. 아, 이게 그게 아니고. 이게 3년 차래서, 이게 한 4, 5년 차, 5, 6년 차 돼야지 기본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3년 차요. 아, 그쪽에서 하우스. 거기서 나온 거지. 많이 나오는 거지. 아, 얘도, 그러면 재배 연생에 따라서 하우스마다 수확되는 크기가 다르겠구나. 사이즈가 저거에 따라서 크는 거지. 넓적기에 따라서.
생각을 하면 안 돼. 맞아. 안 나와. 생각도 안 나와. 생각도 뭐여. 들어가는 재료값도 안 나와. 맞아. 내가 차량차 해가지고 여기서 한 1,000불 해가지고 200만 원에서 200만 원. 3년 차에? 3년 차에 200만 원. 이거는 한 4, 5년 정도 돼야지 돈이 되는 거예요. 맞아. 오늘도 택배 많이 나가죠? 누가 들어오셔서 하트 많이 눌러주시네. 오늘 택배 좀 있어요. 월요일은 택배가 많이 나오는 날이에요. 몰아서 가니까. 금요일서부터. 금, 토, 일. 장바구니 담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아빠가 팔렸어. 어떻게, 우리 신인 라이브 중에 지금 일단 장바구니 들어간 것만으로도 놀라운데요? 감사합니다. 지금 아스파라거스 엄청 비싸요. 경매가가 3만 원이 넘어요. 아, 첫 구매요? 아, 금빵님 감사합니다. 네, 잘 해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아, 찰리갈리 지니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하천에 아스파라거스를 하고 있는 아스파라거스 농장에 왔어요. 지금 아스파라거스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안 나갔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택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선별하는 거 선별하고 있고, 네, 이렇게 얘는 여기 같아. 지금 1번과 막 이래 2번과 3번과 네 안녕하세요. 4번과 5번과 우리가 지금 나가는 게 내가 여기다가 몇 번과를 올려놨지? 5번과. 아, 1키로 6번 호나, 6번으로, 6번 호나 브러니. 아, 그거 5번과였네? 내가, 19,500원, 5번과? 제가 올려놓기를 6번 이걸로 올려놨는데요. 가는 거는 5번과로 간대요. 이걸로 갈 거예요. 네, 조금 더 크고, 통통한 걸로. 네, 조금 통통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아스파라거스 선별하는 방법 이렇게 수확을 해서 이렇게 아 맞아요 이게 신선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농장에서 수확해서 바로 보내니까 얘는 특히나 여기 밑에 자를 거 없이 그냥 여기서 아예 밑에 다 잘려갖고 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질긴 부분이 없지. 바로 다지시면 되죠. 만약에 이렇게 굵은 것들은 물론 얘는 질기진 않은데 만약에 얘 같은 경우는 필러로 여기를 껍데기를 이렇게 살짝 네네 오 그럼 칠해 보여요. 네 여기 한 1500평? 아니 한 1800평 되지 않아요? 이제 또? 한 1800평 정도 되는 아스파라거스 농장이라서 신선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네는 워낙 오빠 믿고 사보자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닉네임이 되게 재밌으시네. 오빠 믿고 사보자님. 그리고 얘는 수확해서 예냉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별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 시원해요 얘네가. 아주 실해 보이죠. 이렇게 아스파라거스 선별하는 기계 처음 보시죠? 이렇게 쭉. 이게 얘네가 무게가 예민해서 혹시 무게로 그러면 언니 쏙쏙 떨어지는 건가 봐. 무게로. 네, 무게로. 전자동. 얘는 이렇게. 이렇게 뚝뚝 떨어집니다. 아, 요즘 낮에는 일을 못 하는데 그래도 얘는 아침 일찍 새벽 5시부터 수확한대요. 이렇게 이쁘죠? 요건 이제 선별할 거. 그 다음에 얘는 사실 이게 이거 너무 아깝지 그지 이거 이게 너무 이걸로 저 피클 담아서 먹었어요. 되게 맛있어요. 깍두기 담아서 먹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깍두기 담아도 맛있고 요거 이렇게 선별하다가 나오는 애들
그거를 우리 부친이 좋아해가지고 아스파라거스를 네. 깍두기다 놓은 거 아유 근데 이제 9시까지 깎잖아요 근데 이거 깍두기 담으려면 안메카노 님 안녕하세요 안메카노 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싶다 닉네임 보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제 요거 선별하고 여기 바로 밖이 또 농장이에요 그래서 아스파라거스 제가 농장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범 농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여기 그 목소리 낭낭하신 목소리 낭낭하신 걸로 안녕하세요 왜 하여튼 아스파라거스 농장이 오늘 일단 제 그립으로 방송하고 좀 이따가 이제 그 여기 대표님 걸로 그립을 개설할 거예요 입점 허가는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사이트 상품 등록하고 건강 행복 사랑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하나 공지를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여기 상품에는 19,500원인가 해서 요거 6번가로 올려놨거든요 이쪽 이제 보시면 여기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가예요 근데 요 5번에서 이제 요 다음에 더 작은 게 6번인데 제가 6번으로 올려놨는데요 오늘 주문하시는 분들은 6번이 가는 게 아니라 요구에 가요 요거 5번과 그러니까 네 좀 큰 거 제가 상품을 네 이렇게 5번과 가니까 큰 걸로 갈 거예요 네 조금 얘는 예, 6번은 조금 가늘거든요 근데 먹는 거는 사실 크게 그런 게 없지 실속파들은 이런 거 드시지 신선하고 아삭아삭하고 네 이렇게 5번과로 갑니다 5번과 그거 하는 것 같아 경매장에서 경매하는 것 같아 1번과 2번과 3번과 무진장 언니님 안녕하세요 지금 아스파라거스 선별하고 계세요 오늘 저기 아스파라거스 대표님 그 그립 오늘 등록을 해드릴 거고 많이 웃김당님 하하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이거 보니까 그립에서 한 시간 이상 네 번을 해야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제 저번에 한번 집에서 하는 거는 간단하게 방송을 했는데 이제는 한 시간씩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배터리가 많지 않다 그래서 일단은 아스파라거스 농장님 하는 거 보고 아스파라거스 선별하고 근데 대표님 이거 그냥 방송을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켜놓으셔도 돼요 대표님이 하는 거 어떻게 이걸 일일이 하지 이게 뭐 저는 옆에서 제가 찍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선별할 때는 선별하는 거 앞에다가 카메라 놓고 선별하고 있다고 하고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네. 인사 나누고 아침에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면서 왜냐면 사람들은 그게 궁금하거든 이게 어떻게 수확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한테 오는지 이게 GMP 인증 다 받은 거고요 안전하게 드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선별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오셨는지 못 봤다 금방 들어오신 분 있었는데 이거 끄니까 엄청 조용하다 그 다음에 이제 1kg씩 아이스박스에 넣어가지고 요 바구니가 2g으로 되어 있었는데 언니가 60g씩 넣어주니까 10개 넣었어요 조금씩 더 넣어주니까 이거는 오늘 주문하신 거 바로 나가도 되겠다
오로또니까 네, 네. 요렇게 넣어서 보내드립니다. 오로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아스파라거스, 화천 농부들 아스파라거스 농장에 왔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뭐, 볶아 먹어도 맛있고, 구이 해 먹어도 맛있고, 고기랑 구울 때도 맛있고, 사실 저는 구우면 엄청 싱싱하죠? 네, 구우면은 고기보다 아스파라거스 더 많이 먹어. 아니, 구웠을 때가? 구웠을 때가 제일 맛있어. 그리고 이거를 저기 나물로 해서 드시는 분들은 그거 해서 드신다네. 살짝 살짝 데쳐가지고 무쳐 먹는데요. 그거 엄청 맛있대. 그때 언니가 나 그 뭐지 볶아주신 거 있잖아요. 새순 나온 새순 볶은 거. 그것도 맛있더라고. 네,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깍두기, 장아찌 담아도 아삭아삭하니 맛있어. 요거는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 화천사가 그린농아님 안녕하세요. 권정희 대표님, 권정희 대표님도 입점 허가 났죠? 여기도 한번 가야 되는데. 대표님은 사무실로 오세요. 저기 사업자 등록증 가지고, 사업자 등록증하고 통신판명. 유유자정님, 윤희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처음 푸른바다잉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화천 아스파라거스 농장입니다. 화천에 오늘은 아마 제가 몇 군데 이따가 복숭아 밭도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별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아이스박스에다가 이런 아이스박스에다가 1kg씩 담아가, 이건 2kg 상자인가 보다, 그죠 언니? 그 1kg 상자. 1kg씩 담아서 가고, 아이스박스에 담아서 얼음주머니 가지고 같이 가요. 맞아. 아스파라거스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먹을 수 있죠. 신선하죠? 이렇게. 여기, 오늘 선별할 것도 엄청 많으시겠다. 이걸 이렇게 넣으면 또 오빠가 저기서 예쁘게 간추려놔. 손발이 착착 맞아. 우리는 일할 때만 손발이 착착 맞는 일할 때만 손발이 착착 맞는 일할 때라도 손발이 착착 맞는 게 어디요? 그게 어디요? 그러면 선별하는 거. 오늘 5번가 가요. 5번가 저기 쇼핑몰에는 제가 6번가로 올려놨는데 6번가보다 조금 더 큰 5번가로 가니까 그게 아니 네. 그 5번이 실속 있게 드실 수 있는 지금 그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거 너무 비싸서 지금 가격이 아니 내가 오늘 6번가로 올려놨어. 내가 왜 6번으로 올려놨지? 6번가는 잘 나오지도 않아. 그래 5번가 5번으로 5번가가 더 좋은 거예요. 네, 저기 한번 갔다 언니는 이거 하고 계셔? 내가 저기 하우스 갔다 올게요. 아 너무 이쁘다. 자 하우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우스 더울 텐데 없어. 이미 오전에 땀 한번 빼고 왔어. 자 여기는 작업장이고 지난번 아 맞아요. 목소리 좋다는 그 언니 집 맞아요. 여기 딱 밖에 나오면 와 바로 하우스입니다. 바로 바로 여기 아스파라거스 농장이에요. 뭔데 너 짖지마. 오! 내 안경이 벌써 지금 이렇게 아스파라거스가 신선하게 위에 아스파라거스는 어디를 먹는 거냐면 요거는 이제 아스파라거스 열매예요. 여기서 이제 씨가 이게 빨갛게 있거든요. 씨가 이제 익으면 밑에 떨어져서 이렇게 새싹이 나오는데 요렇게 밑에 보면은 이제 다 수확을 해서 지금은 없지만 자 볼게요. 아스파라거스 내일 딸 거 내일이나 모레 딸 거 여기 있다. 자 지금 여기 하우스 아니에요. 요런 걸 따는 거예요. 요런 거. 요런 걸 따서 좀 기다렸다가 그래서 이거는 막 오래 보관해 놓고 있다가 나가는 게 아니라서 엄청 신선해요. 신선하고
차차차차7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6번, 1번이, 1번, 2번이 대, 3, 4번이 중, 5, 6번이 소짜리인데, 제가 6번 가로 올려놨잖아요. 6번 가로 가는 게 아니라 6번 가보다 조금 큰 5번 가로 가요. 횡재 하셨어요, 횡재. 아, 제가,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엄청, 이쁘죠? 예, 요게, 요런 애들이 이제 내일 정도에 수확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하우스가, 제가 오전에 땀 잔뜩 흘리고 집에서 왔는데 또 흘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제 요거는 열매. 아, 이수진 학경님 안녕하세요. 얘는 이제 아스파라거스 열매예요. 되게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요런 애가 빨갛게 익어요. 근데 얘는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이제 아스파라거스가 꽃피고 열매 맺는 시기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먹는 라니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먹는 아스파라거스는 요거죠. 이렇게 새로 나오는 애들 줄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된 하우스가 총 1,800평 정도 돼요. 그래서 아스파라거스를 수확을 하시는데, 좀 전에 이제 아스파라거스 선별하는 거, 포장하는 거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네, 여기 이제 효팽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 엄청 더워요. 하우스 너무 더웠어요. 제가 요걸 좀 이따가 저기 이제 포장하는 거 보여드리고, 지금 여기가 좀 되게 예쁜 곳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여기 집 주변이 다 하우스거든요. 아스파라거스 되게 많이 하세요. 꽃도 많이 예쁘게 키우고, 그 다음에 토종발도 하시고, 땀이 나서 앞이 안 보여요. 그리고 언니가 여기 아스파라거스 농장님이, 아스파라거스 농장을 한번 제가 둘러볼게요. 약초도 되게 좋아하시고 꽃을 되게 잘 키우세요. 그래서 여기는 토종벌이 또 있어요. 상사화도 이렇게 피었고, 네, 상사화도 이렇게 피었고, 꽃도 많이 피어났고, 토종벌도 돌아다니고, 여기는 꽃도 키우고, 자, 이제 토마토 몇개 따먹으러 가야지. 제가 어제 예고 드렸죠. 내일은 아스파라거스 농장으로 갈 거예요. 라고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노지에 있는 아스파라거스, 그다음에 하우스에 있는 아스파라거스 보러 갈게요. 와! 아스파라거스! 이언니 봐, 이거. 따먹을 시간 없어가지고. 아휴. 자, 토마토는 내가 어제 요거 보고 토마토 한번 따먹어야지 했는데 토마토 좀 따먹어야지. 그리고 여기는 꽃이 어제 내가 봤거든요. 꽃을 이렇게 백일홍을 심어놨더라고. 여기서 아스파라거스 체험도 해요. 어떤 체험을 하냐면, 그 아스파라거스 농장에 오셔가지고 아스파라거스 몇개 따보는 체험이랑, 쇼팽이님, 자, 혹시 화면 잘 보이시나요? 아스파라거스 체험도 하고, 아스파라거스 따는 체험도 하고, 여기 보시면 여기 쉬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물놀이도 할수 있고, 여기서 뭐 모래놀이도 할수 있고, 여기 사진 포토존도 있고요. 이쁘죠? 네. 전망이 좋아요, 전망이. 레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가 아스파라거스 농장인데, 아스파라거스 농장에서 바로 옆이 8호호예요. 8호호인데, 여기 저기 보이는 저 섬이 하트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트섬을 바라보면서 야영도 할수 있어요. 캠핑. 아, 온도 경고가 나오네? 핸드폰이 온도 경고가 나와요. 와, 그럼 이거 자동으로 꺼지는 거 아니나, 좀 이따? 네. 아스파라거스는 하우스 들어가면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시원하게, 저기 아스파라거스 선별하는 데로 빨리 갈게요. 이 핸드폰 온도 경고가 나왔어요.
뜨거워진다는 얘기 같아. 이러다가 갑자기 꺼지면은 방송 못하는 거죠. 네. 아, 그리고 오늘 그 아스파라거스 6호를 올려놨는데요. 6호가 제일 작은 거거든요. 근데 제일 가늘은 사이즈인데 6호가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6호가 가는 게 아니고 5호가 갑니다. 5호. 네, 5호 사이즈 보. 네, 라니추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 마음이 급해졌어. 이거 핸드폰이 온도 경고가 나와서 저온 창고를 들어갔다가 빨리 선별하는 데로 가야겠다. 이거 아스파라거스 농장은 아침 새벽에 방송하셔야겠네. 이거 지금 제 핸드폰이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더워. 더워요. 아우. 그 핸드폰 좀 열기 좀 시키느라고 제가 이 집을 너무 잘 알아. 저기, 여기가 선별장이고, 여기가 저온 창고거든요? 자, 여기도 아스파라거스가 있습니다. 와, 지금 저렇게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죠. 네. 와, 시원하다. 오, 시원하다. 오, 시원하다. 온도가 안 떨어져요. 핸드폰 온도가 안 떨어지네. 네. 네,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자, 그래서 선별하는 거. 아니, 핸드폰이 온도 경고가 떨어졌어. 핸드폰이 너무 덥다고. 온도 경고. 이러다가 이제 방송 꺼지는 거 아니냐고. 그냥 토마토 따먹었어요. 저장고 잠깐 있다 왔어. 와, 날씨가 얼마나 더우면. 아, 에어컨인가요? 아니, 냉장고에다가 넣었어. 핸드폰 커버에 빼줘야 되겠다. 잠깐만요. 이거라도 닦아야 돼. 와, 온도 경고. 그러니까. 밭에서 이럴 때는 이러다 갑자기 꺼지더라고요. 너에게 나님 안녕하세요. 지금 아스파라거스 선별 중입니다. 토마토 맛있어요. 그럼요, 손이 많이 갔죠. 재배해야지, 수확해야지, 선별해야지, 포장해야지. 그리고 얼마나 꼼꼼하게 하시는지 알아요, 포장?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모양을 다 맞춰야 돼요. 오빠, 이건 오빠한테 적성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엄청 꼼꼼하신 것 같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맞추는 거잖아. 이렇게 맞추는 게 쉽냐고. 난 이거 못해. 너무 예뻐요. 농산물이 꼭 있어. 예뻐, 예뻐. 온도 경고가 계속 나오는구나. 와, 그쵸? 아, 여기서 그냥 시원하게 보여드릴 걸 괜히. 밭에 꽃이 핀 것 같죠? 네, 이렇게. 밭 보여드린다고 갔다가. 휴대폰이 온도 경고가 나와. 언니는 방송을 아침에 하셔야 될 것 같아. 아침에 그 만약에 그 수확하는 거 한다고 하면은. 근데 수확하는 거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여기서 안에서만 하시면 될 것 같아. 핸드폰도 살려, 나 살려줘. 하네, 나 살려줘. 오늘 양이 진짜 많은데요? 제주도?
제주도로 30km? 이거는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그 아이스 포장해서 나가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금방 가. 빨리 가. 이게 월요일 날은 또 일찍 가더라고. 그 제주도에서는 아스파라거스 하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사셔도 조금 하실 것 같아. 신기하죠? 하트. 팔로우, 처음 오신 분들 팔로우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다 선별하면서 밑둥이 다 잘라져서 나가기 때문에 바로 그냥, 바로 드실 때는 바로 드시면 돼요. 우와. 이 컴퓨터는 어딨어요? 아, 이거구나. 컴퓨터 한번 켜볼까? 아스파라거스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여기 사장님 있을 때 지리문다. 안경을 쏘면 글씨가 더 안 보여. 응? 밑둥 필요하다고요? 에? 이분 또 뭘 아시는 분이네. 아니 대표님 밑둥 갖고 뭐 하시려고요? 밑둥은 여기서 즙을 내리셔. 즙. 깍두기 해 먹고 피클 담고. 밑둥으로 대표님 장아찌. 장아찌는 좀 뚱뚱한 걸로 해서 드셔야 돼서 이거 다 이 중에서 또 장아찌 할 거는 또 선별을 해야 돼 대표님이. 이걸 장아찌 해도 되긴 되는데. 손이 너무 많이. 손이 너무 많이 가. 나 이거 해봤거든. 이렇게 굵은 거 잘라가지고 여기서 그냥 바로 먹어도 돼 이거. 요거를 그러니까 장아찌 담을 때는 요거 밑에 요렇게 벗기셔야 돼요. 요렇게 필러로. 아, 장아찌 하신다고. 장아찌? 근데 이거를 어떻게 줘? 어떻게 주냐고. 내가 장아찌 할 거 조금만 갖다 드릴까요? 저 이따 화천 나갈 거예요. 시내 읍내 나갈 거예요. 읍내. 장. 윤스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벗기지 않으면 그게 뭐냐면 이렇게 딱딱 끊었을 때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요 밑에 부분이 좀 질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요거 필러로 요거를 일일이 해야 돼. 잘라야 돼. 그래서 제가 이거 전에 한번 깍두기를 담아봤거든요. 근데 맛있어요. 맛있는데 일이 이걸 다 잘라야 돼. 요거 하나하나 자르셔야 되잖아요. 밑에를 자르고 깎고 해야 되니까 손이 많이 가지. 요렇게 벗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감자 깎는 칼 필러 있잖아요. 그걸로 여기를 요렇게 뺏겨내셔야 돼. 요렇게. 그래야 돼요. 근데 요거는 우리 여기서도 또 저거 쓰셔. 그 집 내릴 때 이걸로 또 집도 추가로 내시고 하니까. 이것도 저기 쌓이고 있어요. 우와. 신기해. 빛을 보자님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스파라거스 선별하는 거.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피클 담아서 선물 없을 때 고기 구워 먹을 때 먹으려고요. 좋죠. 너무 좋죠.
악플 받을 때. 아니, 정품, 정품 사, 정품. 내가 갖다 드릴게. 배송해 드릴게. 요즘에 정품으로 드세요, 정품으로. 밑둥으로 드시지 말고 정품으로 드세요. 제가 오늘 화청할 때 갖다 드릴게. 택배비 세이브. 택배비만 세이브해도 어디야. 그 모도장터 때 우리가 진짜 싸게 팔았죠, 1kg에. 그때 또 가격이 또 쌀 때고. 5kg 주세요? 5kg? 언니 5kg? 그린 사과 대표님, 저기 이거 뭐야. 그, 5호짜리 5kg 달라고요? 5kg짜리 5호만. 택배비 4,500원이네. 4,000원? 4,000원이면, 19,000원. 19,500원 올려놨지. 15,500원인가? 택배비는 하나밖에 안 가. 저기 말고. 아니, 아, 맞, 아니, 그래도. 그니까. 그러니까 1kg에 5kg? 알았어요. 그러면 5호. 밑둥이요? 아, 밑둥은 안 팔아. 밑둥을 5kg 달래. 언니, 옷 도대체 밑둥을 팔아, 팔을 해. 밑둥은 안 팔아요. 밑둥은 그냥 드릴게. 밑둥은 그냥 드릴게. 정품을 사라고. 저 하루 종일 손질하셔야 돼. 5kg 정도면. 5kg면 작은 양이 아니야. 그죠? 5시간 손질해. 5시간 손질하셔야 돼. 5시간. 1kg 하는 하루 종일 하셔야 돼. 1시간 걸리더라고. 이거 언니 통째로 갖고 가도 되겠다. 통째로 갖고 와서 놓고 또 놓고. 아니야, 괜찮아. 아니면은 비품을 쓰시라 돼. 비품? 비품 드려요, 비품? 비품 없다며. 없어도 만들어야지 뭐. 비품. 웃죠. 다른 데 나가는 거 못해줄게. 비품은 얼마예요? 너무 싸다. 비품으로 5kg. 이따 돈 준비하세요. 제가 5kg 갖다 드릴게. 으쌰. 이렇게. 너무 예뻐. 이쁘다. 5kg 돼요, 언니? 나 이따가 갈 거야. 화촌 나가야 돼. 두식구라 많이 못 먹어요? 그래, 그러면 5kg 말고, 한 2kg 사시면 되겠네. 내가 이따가 갖다 드리고, 얼마 달라가면 그냥 얼마 주세요. 대표님, 이따 만나. 화촌에서. 대표님한테 뭘 말 받겠어. 오, 이거 지금 이게 4호죠. 4호. 얘 4호. 얘가 4호, 얘가 5호. 지금 큰 차이는 없어. 맞아. 얘가 4호, 얘가 5호. 얘가 4호, 보니까 얘가 5호. 그래서 요 뒤에 게, 이게, 이게 2호. 아, 요거 좀 굵네. 그게 2호. 이게 3호. 저게 3호. 핸드폰이 이제 그 경고가 사라졌어. 야. 얘도 시원한 걸 알아. 얘도 시원한 걸 알아. 아까 하우스에 있는데 갑자기 막 빨간불이 막 들어오는 거 알아가지고 막 걸어왔어. 그 선 보여주려고 갔다가. 자, 이렇게 포장해서 나갑니다. 대표님 하트 주세요, 하트. 그리사가 농원님 뭐 하세요, 오늘은? 그린상어동원님 오늘은 뭐 하세요? 저 이따가 여기서 이거 세팅하고 그러면은 한 시간 정도 걸려서 가서 밥을 먹고 가면은 한 3시? 그립마음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거 오늘 지금 아스파라거스 농장에서 아스파라거스 선별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아스파라거스 포장하는 것도 보여드리겠어요. 아스파라거스는 지금 수확을 한 다음에 하루 정도 예냉을 시켜요.
24시간. 그래서 예능 시킨 걸 여기 갖고 와서 전용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능을 한 걸 가지고 여기서 이제 선별을 해요.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래서 1번이 가장 큰 두께고요. 2번이 그 다음 지은이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자동으로 사이즈, 이게 25cm 길이던가 그때? 24cm. 요게 이제 요 끝을 맞춰서 24cm로 자동으로 여기가 잘려요. 이렇게 잘려서 이렇게 들어가서 아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6호로 올려놨는데요. 6호가 가는 게 아니고 5호로 가요. 같은 가격에. 네. 주나맘님 안녕하세요. 네. 아스파라거스 농장 신기하죠? 네. 그래서 요렇게, 선별을 마치고, 다시, 요렇게, 이제, 포장을 합니다. 포장 단계. 포장을 요렇게 해서, 무게를 달고, 딱딱, 네. 딱 만져보면 이제 뭐 이게 몇 톤지 딱 아시겠네. 그죠? 굵기만 봐도 아. 아스파라거스 처음 보세요. 네, 아스파라거스 신기하죠? 이게 그리고 밑둥을 다, 밑에는 다 사이즈 맞춰서 잘렸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가서, 보통 우리가 마트에서 먹는 건 여기 다 잘라서 먹잖아요. 이거는 그냥 다 드세요. 밑에까지. 그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주문하면 그 깜짝 놀래요. 아스파라거스가 이렇게 길다고. 걔는 맨날 마트에서 짧은 것만 먹다가, 그리고 이제 밑에는 또 그 유통 그 경로가 길어지면 이 아스파라거스 밑에가 이제 여기가 이제 목질화가 되거든요. 약간 섬유질화 되면서 여기가 딱딱해지거든요. 거칠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질겨지기 때문에 보통 이제 식당에서는 자꾸 이게 짧아져요. 그거는 짧은 아스파라거스를 주는 거는 보관을 오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서 바로 드시는 거는 이 밑에까지 다 먹어요. 버리는 거 없이. 되게 부드러워요. 아삭아삭하니. 그리고 아스파라거스가 단맛이 나죠. 그죠? 근데 오래 두는 거는 그런 맛이 안 나는데 이건 이제 농장에서 바로 수확해서 먹는 거는 진짜 맛있어요. 그냥 생으로 먹어도 아삭아삭해요. 네, 요렇게. 신선, 내가 봐도 싱그럽다, 지금. 네, 요렇게 이제 또 요렇게 1차로 1kg씩 이렇게 언니가 담아주면, 여기서 또 이제 오빠가 요거를 또 살짝 손을 또 한번 보세요. 요렇게. 이렇게 또 손을 보시고 일일이 모양을 잡아서 요렇게, 요렇게 또 1kg씩. 그래서 그 일본으로 일본으로 수출 나가는 거는 6kg씩? 6kg씩 담아가지고 벌크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은 또 굵은 게 나가지. 거기는 1번, 2번만. 굵은 것만. 그래서 봄에 1번, 2번이 국자로 다 나가다 보니까 시중에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는 1, 2번이 그게 나오는지도 몰라요. 그치. 우리는 가까이서 보니까 그렇지. 그 굵은 거는 다 수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못 보는구나. 마트에서는. 굵은 건 엄청 굵어요. 요렇게. 라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굵어요. 이렇게. 이렇게 잡고 있을게. 자, 굵은 거는 이렇게 굵어요. 엄청 굵어. 이렇게. 이렇게. 이거 아스파라거스 시원해. 시원해. 허성진 하얀사과농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언니, 목소리 이쁜 언니로 해야 다 알아들으자. 목소리 이쁜 언니. 1번. 자, 아스파라거스 지금 선별 들어갑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아스파라거스 농장에서 아스파라거스 이제 수확해가지고 예능 처리를 한 다음에, 근데 여기 되게 시원해요.
하우스는 뜨거운데 여기 너무 시원해서 천국이 천국. 자, 섬제를 하고 이렇게 딱딱 사이즈 24cm에 딱 맞춰서 밑에는 이 밑에가 좀 아깝긴 해요. 여기 다 잘라서 나가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선별을 해가지고 요 밑에 똑똑 떨어져요.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여기 옆에 6번. 근데 신기하죠? 이거 무게로 선별해요. 그래서 1번, 2번은 대, 3번, 4번은 중, 5번, 6번은 소 이렇게 나가요. 근데 오늘 제가 그 6번가로 올려놨거든요. 오늘 아스파라거스 경매가가 3만 얼마가 나왔대요. 엄청 비싸죠. 그래서 2번 사이즈. 2번 사이즈 이게 3만 얼마가 나왔대요. 그래서 요거 5번가가 지금 19,500원. 6번가가 아니고 5번가. 큰 걸로 조금, 6번가보다 조금 더 굵은 사이즈로 오늘 속세 나가요. 고객들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모르고 가격만. 그렇죠. 케이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맞아요. 고객님들은 잘 모르지. 우리 아침에 또 낮에는 너무 더워서 수학 뭐 하우스에서 일하는 거 힘드니까 새벽부터 나가죠. 아스파라거스 언니 아침 새벽 5시? 네, 5시부터 일어나서 밭으로 가요. 그리고 아침도 못 먹고 수학하고 집에 와서 애 내려놓고 한 5시간 수학하면 아침 10시잖아. 그럼 그때 밥을 먹는 거야. 아침은 밥 먹고 다시 또 나와서 또 이거 하는 거야. 이거 선별 하는 거야. 선별하고 또 이제 오후에 택배 보내고 또 선선해지면 또 가서 또 저녁에도 자르죠. 저녁에 수학 안 해요? 저녁에 수학 안 하시고 풀도 뽑고 저녁에도 풀도 뽑고 해야지. 맞아요. 아 근데 농산물은 사먹는 게 제일 싸요. 그 주말농장 하시던 분들이 항상 그러잖아. 주말농장 하다가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그리고 택배는 이제 이렇게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얼음주머니 넣어서 갑니다. 이렇게 그냥 푸른 숲에 온 것 같죠? 푸른 숲에 온 것 같아. 너무 멋있다. 너무 예쁘다. 이렇게 그 여리여리한 걸 드시는 거니까 색깔 너무 예쁘다. 제가 오늘은 1시간만 방송하겠습니다. 근데 배터리가 17%밖에 안 남았네. 자, 충전을 하면서 해야 되겠다. 맞아요. 다 그렇지 뭐. 그래서 이렇게 아이스박스에 나가니까 얼음주머니 넣어서 가니까 택배 너무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선별하는 거 보시고 쭈쭈. 저는 나는 꼭 그거 같아. 배짱이 같아. 언니 일하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만 하니까. 배짱이 같아, 배짱이. 그게 더 힘들어요. 그게 더 힘들어요. 나 먼저 가서 밥 살아요. 앞이 하얘지고, 말이 안 나오고. 말이 안 나오고. 글씨도 하나도 안 보이고. 맞아. 들어오는 사람한테 인사도 못하고. 오! 하트 감사합니다. 허상진 하얀사과 농장님도 아침 새벽에 방송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저 이거 그 뭐지? 핸드폰 가지고 하우스 들어가니까 그 온도 과열? 온도 과열 체크 나오더라고요. 핸드폰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하우스에 있다가 얼른 나왔어요. 막 뛰어왔어. 낮에는 이 핸드폰으로 어차피 방송을 핸드폰으로 해야 되니까
네, 아까 온도 과열 나오더라고요. 핸드폰 과열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저온 창고 갔다가 지금 저온 창고에 잠깐 있다가 그다음에 여기로 온 거예요. 근데 여기도 그 에어컨 켜놓으셔가지고 그나마 시원해요. 그래서 물건이 망가지니까. 아, 맞아요, 맞아. 그쵸. 양산 같은 거? 아, 얼음팩도 갖고 다녀야 되나? 아, 그렇구나. 저도 그래서 요즘 그 라이브 방송 하시는 분들 그 방에 일부러 가거든요? 감명받은 곰탱이님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일단 일부러 가서 막 어떻게 방송하는지도 보고 좀 배우고 있어요. 네. 이제 저도 이게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하잖아요. 그럼 헤드폰 배터리가 엄청 빨리 떨어져요. 지금 그래서 저번에 왜 그 몇 프로 안 남았는데 방송하려고 하다가 못 다셨던 분 그 배터리 충전 만땅 한 다 그 가득한 다음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도 16% 남았거든요. 그래서 딱 1시간 정도. 아, 사랑해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시간 방송을 하면 그 1시간 방송을 4번 정도 하면 그때부터 그 할인 쿠폰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인가 내일인가 모레부터 S2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새로 그 배터리 없다고 지금 또 빡 난리가 났네. 아, 저 충전기 있는데 어디다 꽂아야 될까? 충전기는 여기 있다. 여기다가 놓고. 배터리도 잘 걸려야 될 것 같아. 어, 이거 안 되는 거였니? 그치, 이거 처음 보시는 분도 많죠. 이렇게 해서 아스파라거스를 이렇게 다 선별을 다 해서 선별을 해서 기계를 돌려서 저쪽에 또 하나씩 또 손을 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 단씩 1kg씩 네. 그 다음에 택배 나가는 거는 그 아이스박스에 얼음 주머니를 넣어서 가요. 물 주머니 얼린 거. 이렇게. 오늘은 거기 제가 6호라고 올렸거든요. 근데 6호가 가는 게 아니고 5호로 가요. 5호. 네, 5호로 가니까 좀 큰 게 가는 거죠. 어제 아스파라거스 가격 많이 비쌌대요. 요즘도 그리고 비쌀 때야, 그죠? 아스파라거스가? 네, 올라갈 때. 네, 올라갈 때요. 또 4만원까지도 올라가서, 이게 가격이 오르면 농사하시는 분들 좋은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수확량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사는 사람도 미안하고, 사먹는 사람은 부담되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후를 가지라고 그래요. 오후가 아무래도 저렴해서. 맞아. 그래서 오후 이게 대중소가 있는데, 먹는 거는 그게 또 봄에는 또 가는 게 비싸요. 봄에는 봄에는 또 가는 게 비싸요? 네. 봄에는 또 오후가 비싸고, 가을 되면은 오후가 물량이 많다는 얘기죠, 거의. 체력이 약해지면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적용시켜드려. 이런 거, 이런 건 하얀 거잖아. 이게, 집 속에 숨어있어가지고 맞아. 햇볕을 못 봐서 고래 생겼어요. 근데 이런 거 언니 이렇게 일부러 일본에서 이렇게 하얗게만 키우는 게 또 있어. 얘 화이트 기르고 있어요. 화이트예요. 근데 이것도 비싸더라고, 이것도. 근데 이거, 아스파라거스 맛이지? 하얀 게 최고야. 맞아. 왜냐면 얘가 광합성도 해야 되고, 점녹도도 있어야 되고, 약간 이런 거는 희소 가치 때문에 이제 비싼 거지. 제가 요거 조금 충전하다가, 아스파라거스 밭에서 마감할게요. 아스파라거스 밭에서. 네. 처음 오신 분, 팔로우도 좀 눌러주시고요. 여기 아스파라거스 농장님이 오늘 정도에 그립 입점 허가는 나서 입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혹시 되면은 테스트 방송도 할 수 있고요. 한여름에 그래서 아침 새벽 5시에 나가요. 새벽 5시에 나가서 수확하고 10시까지 아침 10시도 엄청 뜨겁거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늘 수확한 거는 여기 정원 창고 아까 집어넣었다가 거기서 예냉 처리를 하고, 미유벨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원 창고에서 예냉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어제 수확한 걸 오늘 예냉이 된 거를 오늘 선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선별을 해서 여기 호수별로 그래서 호수별로 나와서 이렇게 1kg씩 이렇게 묶어요. 1kg씩 묶고 요거를 조금 더 예쁘게 다듬어요. 이렇게 해서 택배로 나갑니다. 그리고 택배로 나가는 거는 그 얼음팩 아이스박스에다가 얼음팩을 넣어서 가니까 안전하게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요거는 볕집 속에서 큰 거라 색깔 햇빛을 못 봐서 이래요. 근데 보통 이렇게도 재배를 하시더라고요, 일부러. 그래서 이렇게 선별되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5번과 꽉 찼다. 빼야겠다. 감독하고 있어, 감독. 감독하고 있어. 자, 그래서 오늘은 참 6번으로 제가 올렸는데, 6번이 가장 작은 사이즈거든요? 근데 6번을 경아 언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이시네요. 쌤, 반갑습니다. 선생님, 언니, 선생님 들어오셨어, 선생님. 경아쌤님 들어오셨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만 정리하세요. 발음 못하고. 그래서. 오늘 6호로 올렸는데, 6호로 가는 게 아니라, 6호보다 한 사이즈 올려서 5호로 발송됩니다. 네. 오늘 주문하신 분들, 5호로 발송돼요. 그래서, 가격이 되게 싸죠. 지금, 단민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2호가 대 사이즈고요. 3, 4번이 중 사이즈. 네. 네. 5, 6호가 소 사이즈인데, 6호가 가장 작은 사이즈예요. 근데 6호가 가는 게 아니라 5호 사이즈가 갈 거예요. 네. 그래서 선별하는 모습도 봤고, 아까 농장에 들어가서 농장을 보여주려고 했는데요. 하우스 안에 들어가니까 핸드폰이 뜨거워져서 과열돼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방송이. 그래서 얼른 튀어왔어요. 제가 예전에
그 한낮에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경아언니님. 그래서 한낮에 일을 하다가 노래를 막 듣고 있는데 갑자기 라디오가 뚝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핸드폰이 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방송 중 방송하다가 갑자기 꺼질까봐 얼른 뛰어와가지고 정원 창고에 들어가서 얘 핸드폰 좀 시킨다고 들어왔다가 지금 이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아스파라거스 네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확 양이 그 이제 택배 주문이 여기는 거의 직거래로 다 판매하시거든요. 시장으로 나가는 것도 많지만 여기 한 1800평 정도 돼요. 재배하시는 면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 오늘 이제 입점 승인이 떨어져서 오늘 입점 그 하천 아스파라거스 농장님으로 그 상품 등록하고 라이브도 한번 테스트 방송 한번 해볼게요. 이따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여기서 이게 작업이 오전에는 또 이렇게 선별 작업하고 포장을 하시고 여기 끝나면은 이 풍경은 또 보여드리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풍경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농장 하우스 가가지고 하우스 아스파라거스 크는 것 좀 보여드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배터리가 12%라 제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충전기 옆에서 얘는 뭐냐면 이제 보통 보면은 아스파라거스가 요렇게 이제 요렇게 초록색으로 초록색이잖아요 보통. 근데 얘는 볕집 아래에서 햇빛을 못 보고 크면 요렇게 백화 예 하얗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일부러 키우시는 분도 있어요. 더덕 황제님 안녕하세요. 횡성 오라버니 들어오셨네. 횡성 오라버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화천의 아스파라거스 농장 임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앉아서 하니까 편하긴 하네요. 이 엉방이라고 아세요? 엉방? 일할 때 쓰는 엉방? 엉방에 앉아가지고 네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립그립그립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립그립그립 네 이거 완전 랩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요거는 아스파라거스 오늘 농장에서 화천농부들 화천아스파라거스 농장에서 생 아스파라거스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스파라거스를 이렇게 전날 이제 매일 수확해요. 매일 아침 5시부터 수확해서 한 10시까지 수확을 하고 그 수확한 거를 이제 예냉 저온 창고에 넣고 예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전날 수확한 예냉 다 된 거를 오늘 선별을 해요. 선별을 해서 대중소 구분해서 구분한 다음에 1kg 단위로 이제 묶어요. 묶어서 그거를 123님 안녕하세요. 더덕도 그립 판매 방송이 해야 되는데 하시면 되죠. 테디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3 쪼꼬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들어오신 분들 횡재하셨어요. 지금 6호를 제가 올려놨는데요. 대표님이 6호 아니고 5호를 보내드린대요. 6호보다 5호가 조금 더 크거든요. 네. 네네, 하시면 되죠. 제가 한번 가요. 더덕한지님, 제가 한번 가요. 잘 하시는데 뭘. 그래서, 네네, 자주,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방송은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 네. 흰색이랑 녹색이랑, 얘 흰색은 햇빛을 못 보고 크는 애고요. 얘는 초록색은 햇빛을 잘 보고, 그러니까 예, 그 아스파라거스 밭 사이에 이렇게 볕집을 두껍게 깔아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얘가 이제 햇빛을 못 보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하얗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하얗게 큰 애들은 또 하얗게 크는 대로 또 가격이 비싸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거를 뭐 따로 파는 건 아니고 이렇게 재배하는 방식이 또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햇빛을 못 본 거를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햇빛을 못 보고 큰 거. 풀이 하고 나서. 풀 멀리 나오게 하고. 그래서 덮어놓은 거. 맞죠. 여기는 GAP 인증으로 재배하는 거라서 뭐 제초제나 이런 걸 못 쳐요. 그래서 요거는 풀을 또 다 일일이 뽑아주고 하시니까.
걱정 안 하시고 드셔도 됩니다. 네, 하얀 건 처음 봐요. 아, 이게 하얀 걸 재배하는 거는 일부러 광을, 그러니까 햇빛을 차단시켜서 재배하는 또 아스파라거스 농장이 또 따로 있거든요. 요런 거는, 근데 사실, 햇빛을 봐서 이게 이렇게 강합성 적용하고 염록소가 있어야 몸에 좋아요. 얘는 일부러 광을 차단시키고 재배한 거예요. 그래서 동그랑 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쵸. 처음 보죠. 하얀 거. 하얀 거 처음 보죠. 내가 들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사람 체온이 있는데 얘를 들고 있으니까 따뜻해질 것 같아요. 자, 어느덧 한 시간을 넘겼네요. 네, 아이고. 그래서 지금 동그랑님이 장바구니에 담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동그랑님, 그 오늘 6호인데요. 6호가 아니고 5호가 갈 거예요. 큰 걸로, 조금 더 큰 걸로 가요. 땡 잡으셨어요. 땡 잡으셨어요. 사이즈가 한 1호 사이즈 업돼서 가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제가 5호, 6호로 올려놨잖아요. 근데 6호가 가는 게 아니고 5호 사이즈 갈 거예요. 조금 큰 사이즈로. 네. 네, 이렇게 또 기계가 돌아갑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 이제 방송을 어느덧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렇게 이제 시작한 거를 기계를 돌리면서 얘가 딱딱 24cm로 딱딱딱 잘라서 밑둥은 자르고 이제 얘 이렇게 선별을 한 다음에 1호, 2호, 3호 동그랑땡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3, 4호 얘가 5호예요. 얘가 5호 지금 받으실 거 5호 이렇게 네 신선한 걸로 그다음에 얘가 6호, 6호거든요. 근데 6호가 아니고 5호로 가요. 네, 5호로 갑니다. 아, 네네.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수확한 거를 1kg씩, 네, 1kg씩 포장을 한 다음에 아이스박스에다가, 이렇게 아이스박스에다가 얼음주머니 하나 넣어서 갈 거니까 안전하게 도착할 거예요. 하얀색이 인삼맛이 난다고 하던데 흰색 따로 파시나요? 아, 아니요. 흰색 따로 팔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풀, 따로, 이렇게 해서, 요렇게, 네. 흰색은 따로 판매 안 해요. 네네. 1kg는, 요게 요 하나가 1kg예요. 요게, 요렇게 하나가 1kg예요. 요렇게, 네. 요렇게, 네. 요게 1kg예요. 이쁘죠? 네. 예뻐요. 이거 보통 보면은 시장에서 파는 거 요 밑둥이 다 하얗게 말라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방금 선별해서 방금 잘라진 거라 깨끗하고 신선하죠. 요렇게 요게 1kg예요. 요게 1kg. 요거 하나가 1kg. 네. 그럼요. 이렇게 이쁠 일이에요. 아스파라거스가. 아스파라거스가 이렇게 이쁠 일인가? 네. 이쁘죠. 엄청 이쁘죠. 아, 경아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로 배송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완벽하게 포장된 거는 요렇게 해서 갑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 언니 인사하자. 오늘 방송 오늘 바로 발송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다음에는 그 농장을 아까 보여드리려 했더니 너무 뜨거워서 핸드폰이 뜨거워져가지고 경고 문자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새벽에 아침에, 아스파라거스 밭에 가서, 네. 아, 미유벨로님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아스파라거스 보내드리면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